됐고 세인하다라고 이렇게 그 단추가 됐고 이제 그 반대의 세계가 인세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쓰는 이런 단어로 그 커먼 센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커먼, 커먼은 이제 그 커먼은 이제 공동의 이런 얘기죠. 센스는 감각을 뜻하죠. 그래서 커먼 센스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함께 쓰는 공동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센스, 센스는 뭐 감각 혹은 뭐 어떤 이 그 생각 아니면 뭐 우리가 센스쟁이 뭐 이런 말들 뭐 그 개그 같은 데서 쓰는 것 같은데 뭐 재치 뭐 이런 얘기겠죠. 센스 어떤 뭘 판단하는 이런 감각, 생각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공동의 이런 센스를 뭐 상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그렇지 못하고 자신만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sensus privatus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sensus는 여기 sensus입니다. 같은 겁니다. 이 sense. privatus는 communis에 반대되는 개념이겠고요. communis가 common의 뜻이다. 공동의. 프리바투스는 개인적인 이런 얘기죠. 자신만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감각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인세니티가 되는 것이고 압노말의 이런 단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 이제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프로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이제 그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우울이나 이런 불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압노만한 이런 그 상태에 됐는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제 실제 그 오스트리아의 병원의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근무를 환자들을 진료해 보다 보니까 상담을 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깊은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히스테리 같은 이런 개념들, 도덕적인 이런 막 분노 폭발이랄지 히스테리 막 의심 막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뭐 우리 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뇌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어떤 그 세로토닌 같은 이제 이런 뇌를 정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런 그런 분비물 어떤 그거 뭐라고 그러는 도파민 도파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물질 분비물질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아까 광기는 이제 그 커먼 센스가 이제 일반적인 노멀한 이런 상태인데 그 커먼 센스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를 광기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그림은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의 변형 그 예수의 변형 큰 이런 그림인데 그 가운데 광기 미친 사람을 그려놓은 그 부분만 지금 잘라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변형 이것은 그 종교에서 카톨릭이나 이런 기독교 이런 데서 변형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예수님이 환한 이런 모습으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 드러내시는 거 이걸 변형이라고 그 표현하죠. 종교 기독교 용어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환한 이런 빛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제 다른 그림에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만 딱 그 잘라냈기 때문에 그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는 그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쯤에 그 변형된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두 그곳을 응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좀 그 이런 그러니까 그 커먼 센스 예수님의 변형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상태를 모든 사람들 지금 공유하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멀한 그런 어떤 개인의 프리마트 센스, 개인의 그런 감각 속에 빠져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여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고 모두 다 시선이 저 아마 이쯤 변을 예수님의 환한 모습들이 지금 나올 텐데 막 그곳을 다 이렇게 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얘만 조금 눈도 휑하니 표정도 뭔가 좀 이렇게 예수님의 변론에 대한 이런 생각은 한도 지금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즉 이 모두 커먼 공동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인물만이 지금 프리마트라는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생각 감각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광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광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광기가 늘 어느 시대든지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의 가치관들이 확고하게 살아있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류의 이런 정상인 것과 반대되는 이런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 그 광기에 빠진 그 아이의 이런 모습, 일그러진 표정, 그다음에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이런 동작, 이런 그다음에 이런 지금 몸을 이렇게 뒤틀고 있는데 그것이 왜 뒤트는지 의미가 지금 애매한 무의미한 이런 몸짓, 그다음에 멍한 듯하면서도 도취한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이 그려졌던 때가 1519년 20년 이때입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때 이제 광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기사 소설 이바인 같은 그런 기사 소설에서도 그 기사 이바인이 광인으로 묘사되는데 이바인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아내에게서 버림받고 궁정을 떠나서 이제 그 숲속을 방황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고뇌가 너무나 커져서 광기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경건한 마음을 잃고 실루엣 하나 남기지 않고 소툴랑 벗었다. 벗은 몸으로 들판을 뛰어다니며 낯선 지역으로 달려갔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들, 지금 이제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하고 똑같은 바보배를 주제로 삼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바보들이 이제 바보가 타고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림은 1500년 무렵에 네덜란드의 화가 히어로니무스 보쉬라는 그 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바보배라는 아까 이제 이것은 브란트의 그 당시 바보배라는 소설이 있었고요. 그 소설에 들어간 사파입니다. 사파. 그러니까 주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을 태운 배 이런 얘기죠. 바보들을 태운 배.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 시대는 비슷합니다. 1500년 무렵. 그다음에 이것도 히어로니무스 보쉬의 그림 바보배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럼 뭐죠? 피에로요? 조커죠? 조커요. 트럼프의 트럼프니까 미국 대통령이 또 생각이 나네요. 왜 그 서양 화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트럼프 놀이. 어떻게 이름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등장한 조커입니다. 조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탈리아의 익살 희극에 등장하는 푸포라는 인물입니다. 푸포.
스티포라는 인물, 이탈리아의 그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막 그 연극을 흐름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난 기존에 흘러왔던 이런 사건들을 그 취소하고 막 그 다르게 다른 식으로 막 그 공연을 해보라고 배우들에게 막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는 이런 그 무법자 같은 이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커는 혹시 그 트럼프 놀이 트럼프라니까 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카드라고 네, 카드 놀이에서 혹시 포카. 카드 놀이 잘 하신가요? 포카 잘 하신가요? 그때 조카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왜 그 카드 놀이 할 때 카드 놀이에 뭐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카드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와서 막 카드 놀이 하자 이렇게 마이크도 안 켜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드 놀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걸 좀 싫어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걸 고스톱을 많이 치고요. 고스톱에도 다 그 규칙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 판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인데 카드 놀이도 막 다 그런 규칙들이 있죠. 네, 규칙들이 있는데 그 이 조커는 어떤 역할을 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규칙들을 무시하고 이 조커 패를 내 가지고 뭐 아무거나 상대방이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따온 이런 카드를 뺏어 올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 고스톱에서 판쓰리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와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인물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한 사람은 뭡니까? 히어로니무스 보쉬의 이런 그림인데 이거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신가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500년 무렵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살았던 보쉬가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혹시 뭐 보이는 대상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 인물이 좀 특이하죠. 네, 이 인물이 좀 특이합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의 제일 중심에 여기 이 인물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은 아마 수도사인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에는 수녀인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수녀가 여기 리라라는 이 악기, 기타처럼 생긴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요. 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가 보이냐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런 것들 뭐죠? 이런 것들. 예? 옷 벗은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예, 한번 봐보세요. 배를 잡고 있나요? 왜 잡고 있나요? 네.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들고 있죠? 이런 그릇을? 이게 움직이지 않아. 아, 그렇게 보시군요. 이건 지금 술을 마시고 있고 아마도 술 취해서 지금 이 배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그 너무나 그 막 열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먹고 마시느라고 몸을 식히느라고 지금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은 술병으로 보이고요. 술병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죠? 아, 여기 이거는요?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걸 지금 그 수녀도 그 다음에 수도사도 지금 탐내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그 이 그 판에다 프라이팬 같은 데다 이제 구워놓은 이제 이런 요리를 지금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저기 올려놓은 이런 고기를 또 자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또 뭐가 있죠? 여기에는 지금 접시에는 체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FTA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발달되어서 열대 과일들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바나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비쌌죠. 함부로 먹기가 힘들었고 그 열대 과일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당시 네덜란드 이럴 때 여기에 그 체리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이런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배에 있는 이 인물들은 지금 모두 먹고 마시고 그 술 마시고 아주 기름진 음식, 귀한 그 이런 체리 이런 것들을 먹고 아주 그 흥겹게,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이 그 한 잔 더 달라고 술잔을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 사람 가서 여기에 매달아 놓은 이런 안주감이죠. 칠면조 이 말린 거 이걸 지금 잘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배를 타고 있는데 배는 되게 사회나 국가 이런 공동체 이걸 뜻합니다. 상징하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배에는 돛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를 이제 등장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지금 돛대 대신에 이런 먹을 것을 매달아 놓은 이런 나무를 세워놓고 있고요. 근데 저 위에서는 지금 악마 같은 이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노 대신에 그 군대에서 음식을 요리할 때 그 쓰는 큰 삽 같은 거 지금 이런 걸 써놓고 있고, 그래서 모두가 지금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노만한 이런 상태인데 어떤 다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울리지 못한 인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당신 이제 주류 사회 먹고 마시는데 이제 이때가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이제 이런 세속적인 사회의 형태가 시작되는 이런 시기인데, 거기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과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 다음에 이 조커 인물과 그 다음에 여기 푸포라는 인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이런 그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보입니다. 꽃가루 모자를 이 뭔가 이렇게 이걸 쓰고 있죠. 네, 여기 그다음에 여기도 꽃갈 이걸 쓰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촉인데 여기 지금 배에 사람들이 모두 타고 있는데 이런 이런 걸 이렇게 귀에 이걸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귀가 이렇게 큰 이런 짐승이 뭐죠? 토끼요? 당나귀죠. 당나귀는 뭘 의미합니까? 서양의 그 상징 체계에서 어리석은 바보. 그래서 이솝우화에서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이런 대목들이 있죠. 그래서 다 당나귀라고 막 이렇게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바람도 이렇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하는데 실제 임금님은 자기 귀가 당나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 이것을 뜻합니다. 그때 이 바보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류적인 이런 문화에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런 비주류의 혼자 프리바트
센스를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주류의 사회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인물이 바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인물들이 이제 광기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에는 중세 말 르네상스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배 태워서 바다로 흘려보내고 이제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후코가 이제 광기의 역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배 태워서 보내는 것은 천부인권에 어긋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시대에 그 어울리지 않는 시대의 주류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감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정신병원의 탄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의 그 어떤 어느 시대든지 이런 그 주류의 문화의 어떤 정상의 범주에 어긋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후코는 이제 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광인, 매드니스, 인세니티에 대한 아주 그 강렬한 이런 표현이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문학을 낭만주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네. 1850년에서는 에라스무스의 50년찬이라는 저술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파로 들어가는데 이 그림이라는 아까 얘기셨죠? 네. 그 50년찬의 내용은 뭔가요? 글쎄요. 이건 아니 50년찬이 아니라 브란트의 소설 바보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파입니다. 50년찬 그때 들어간 사파가 아니죠? 예. 예. 우신의 차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 시대에 그런 그 광기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그 광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왜 그 광기의 모습에서 그 무의식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담기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낭만주의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고유의 그런 이제 그 양식들이 있을 텐데 낭만주의가 가장 그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 1800년 무렵의 그 예술, 굵은 흐름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잘 드러난 그런 나라의 예술이 독일입니다. 특히 이제 낭만주의 하면 이제 그 독일을 보통 떠올리는데, 그래서 독일에 호프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호프만은 이렇게 에른스트 테오도르 아마데우스가 하나 빠졌네요. 아마데우스 호프만 이렇게 해서 약자로 이 T.A. 호프만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 1800년이 무렵입니다. 1800년이 무렵에 그러니까 주류 문화의 고전주의가 있고 비주류 문화로 이제 낭만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작품 가운데 뭐 이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주로 작품들을 썼는데 그때 그 쓴 단편들을 모아놓은 이런 글이 밤의 풍경들이라는 이런 글인데 거기에 독일어로 내 상품안이라는 이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광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그 프로이트와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왜 그 낭만주의 특징들을 낭만주의 특징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 산트만은 산트는 영어의 샌드라는 뜻입니다. 샌드, 그래서 모래라는 뜻이죠. 모래. 네, 그다음에 만은 이제 뭐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나이. 사나이. 네. 그래서 모래 사나이. 그것도 잘 아셨네요. 모래 사나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 독일에 있는 그 전설 민당 가운데 모래 귀신이라는 그 민당이 있습니다. 모래 귀신. 이게 뭐냐 하면 밤에 어린아이가 그 이제 제때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안 잘 때 잠을 잘 안 잘 때 이제 그 유모가 그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모래 귀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 잠 안 자면 뭘 해주나요? 호랑이 온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죠. 호랑이가 너 잡아간다. 그럼 무서워서 잠들죠. 독일에서는 모래 귀신이 온다. 이런 그 유머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줍니다. 모래 귀신이 온다. 그래가지고 모래 귀신이 와서 어떤 걸 하냐면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모래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뭔가 성품도 온화하고 조금 이렇게 정이 있고 그런데 독일 모래 귀신 이 민당이겠는데 여기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려면 잠을 안 자려고 하면 모래 귀신이 와가지고 네 눈에다 모래를 뿌려버려. 그래가지고 그 누나를 뽑아서 독수리에게 갖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자극적이죠. 결만족이라 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본래 제목이 모래 사나이. 그런데 사실 그 사나이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모래 귀신이 더 맞는 번역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래 사나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816년 이제 낭만주의가 절정에 올라가던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좀 보면요, 등장인물 주인공이 나타나엘입니다. 나타나엘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유모에게서 자기를 키워주는 이제 유모에게 모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눈을 그 빼앗길까봐 이제 굉장한 그런 그 눈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그래서 늘 그 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연금술 실험을 하다가 여기 코펠리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코펠리우스라는 인물과 함께 연금술 실험을 하다가 실험하다가 실험실이 폭발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트라우마가 이제 그 아이에게 그것을 그 아이가 그 실험실 커튼 뒤에서 이제 그것을 몰래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무서운 것은 이 그 아이가 코펠리우스라는 그 과학자와 그의 아버지가 실험을 하다가 막 뭐가 이제 그 실험은 뭐냐 인조인간을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인조인간을 만드는 실험이었는데 그때 그 코펠리우스가 자기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엘 아버지에게 눈을 뽑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저 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눈을 뽑아서 이 그 인조인간에게 심어주자 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눈을 뽑아 눈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 어린 나타나엘은 자기 눈을 뽑아오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알아듣고 원래 귀신이 와가지고
내 눈에 모래를 뿌리고 내 눈을 뽑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펠리우스라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에게 눈을 뽑아오라고 이제 그 명령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린 나타나엘은 자기 눈을 뽑아오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알아듣고 굉장히 이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실험실이 폭발을 해서 아버지가 죽는 그런 그 끔찍한 이런 사건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코펠리우스의 이름에 코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코펠리우스는 그 이탈리아 사람인데, 코펠리우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코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코포라는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눈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좀 더 보면 그 클라라가 있습니다. 클라라는 나타나엘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여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클라라는 이름이 클리어를 연상시키고요. 뭔가 그 이렇게 명석하고 어떤 판단이 정확하고 이런, 우리가 클리어하다 하면 누구의 말이 아주 명확하다 이런 뜻이죠. 그게 이제 클라라라는 이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나타나엘이 뭔가 그 굉장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랄지 트라우마랄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전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작품 속에 그 나타나엘은 어린 시절에 그 모래 귀신이 내 눈에 모래를 뿌려서 내 눈을 뽑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독수리에게 줘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머의 그런 말로 눈이 이제 무서웠고, 이런 걸 들으면 손주들에게, 이제 저도 곧 손주가 나올 텐데, 손주들에게 너무 이런 무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코펠리우스가 아버지에게 눈을 뽑아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곧 이어서 실험실이 폭발해서 그 아버지가 죽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이런 체험들. 그런데 이제 이 코펠리우스라는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폴라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이 코폴라는 누구였느냐 하면 당시 이제 기악계를 판매하는 그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폴라라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름이 자기가 코폴라라고 말하는 순간, 이 코폴라, 이 사람이 코펠리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코폴라에서 코포라는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눈이라는 단어에 아주 굉장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 코폴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현실을 오판하는 것이죠. 현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가 그 나중에 이제 꿈의 해석이나 그 다음에 섬뜩함에 대해서 같은 이런 논문을 쓸 때 호프만의 이런 작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면에 간직한 이런 무의식이라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어떤 그런 흉몽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학하는 이런 분들은 설명을 합니다. 아니면 인간이 어떤 극도의 이런 불안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런 치명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코폴라라는 이런 인물이 단어에 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의 눈을 뽑아갈 뻔했다라는 코펠리우스와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 눈을 뽑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폴라와 코펠리우스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엘이 좋아했던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클라라, 클라라는 이제 그 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불안감 이런 거 없이 아주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 이제 로타르라는 인물이 있는데 로타르는 클라라의 아버지, 아 오빠입니다. 클라라의 오빠고 나타나엘의 친구예요. 나타나엘의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스팔란짜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인물인데 스팔란짜니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로서 대학의 강사고 그다음에 이제 나타나엘의 나타나엘이 대학생인데 나타나엘이 다니는 대학교의 강사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엘이 그 수업을 듣는 이제 그런 자기의 그 이제 담당 교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팔란짜니는 물리학자로서 인조인간을 만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인조인간, 인조인형이죠. 인조인형. 그 인조 이 사람이 만든 인조인형이 올림피아인데 나타나엘은 스팔란짜니가 만든 그 인조인형 올림피아를 보고 실제 그 실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그 올림피아와 사랑에 빠져서 불행한 이제 비극을 맞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나타나엘은 어린 시절에 아주 끔찍한 경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펠리우스와 아버지가 연금술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실이 폭발해서 물론 그 전에 코펠리우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눈을 뽑아오라는 이런 말이 있고 그 어린 마음에 커튼 뒤에서 이렇게 숨겨보는데 이제 숨어서 이제 코펠리우스하고 자기 아버지가 연금술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코펠리우스가 눈을 뽑아오라고 하니까 이제 어린 나타나엘은 내 눈을 뽑아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프로이트는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눈은 그 남자의 그 성질을 가리키고 그래서 눈이 뽑힐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은 것에 대한 공포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는 좀 초기에 모든 것을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이제 후기에 가서는 조금 교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는 이런 경험 그리고 이제 그 모래 귀신 이야기를 유머에게서 듣고 언제든지 내 눈이 그 모래 귀신이 내 위에서 이렇게 뽑혀서 그 독수리의 먹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그 눈의 모티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서로 소통하는 이제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과 객관적인 이런 세계를 우리는 눈을 통해서 이제 바라보고 인식하고 때로는 뭘 그 외부 세계를 오인하게 하고 하는데 근데 눈이 뽑힌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내면과 외면이 단절될 수도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 시작 부분은 세 통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하나는 이제 아주 그 예민한 그러니까 내면의 이런 무의식 트라우마를 잔뜩 간직하고 있는 나타나엘이 자기 그 친구이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클라라의 오빠 로타르에게 보내는 이런 편지로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 자기는 어느 날 기악계 장사 코폴라를 만났는데 그 코폴라를 만나는 순간 이 코폴라가 자기 눈을 뽑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랑 실험을 하다가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코펠리우스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약간의 그 창란을 이렇게 정신 창란을 보여주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엘의 아버지가 연금술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수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 그 인물이 코펠리우스였는데 이제
코폴라로 변신을 해서 코폴라가 나타나서 그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라는 이제 망상 같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코페리우스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페리우스하고 코폴라는 코포라는 눈이라는 단어를 그 이름에 그 공동으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기의 이런 순간에 그런 불안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해서 현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클라라하고는 달리 현실을 늘 잘못 본 그런 계기가 이제 이 인물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런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커먼센스를 갖지 못하는 코폴라와 코펠리우스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인물은 자기의 그 프리바트한 그런 사적인 그런 감각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자기만의 이런 주관으로 이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코펠리우스나 코폴라가 또 그 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유모에게서 들었던 그 모래 귀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라는 이런 그 망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이 나타나엘은 이런 그 눈 코포라는 이런 단어만 들으면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실을 오인하게 되는 이런 그 불행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주인공의 어떤 현실 판단을 오인하게 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갖는 이런 현실에 대한 오인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세계에 이 주인공이 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프리바트한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런 세계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쓰여진 한 100년, 75년 후에, 85년 후에 프로이트가 그 꿈의 해석에서 인간이 갖는 그런 무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오인하는지, 오인하게 하는지,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을 조종하는지, 인간이 의식만 가지고 인간이 이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의식에 의해서 이 현실을 오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예로 이 작품을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편지가 이제 있는데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시 그 로타르에게 보내는데 이 편지가 우연히 그 자기 그 저 여자친구 이제 이때는 약혼을 한 상태인데 클라라에게 전해져서 이제 클라라가 자기 이제 약혼한 남자가 그 현실을 지금 잘 못 보고 있다라는. 클라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코펠리우스와 코폴라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너무 이렇게 두 사람을 똑같이 눈이라는 단어만 들어있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고 도를 넘는 그런 그 공상고 지나친 그 상상 환상이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을 자기 그 약혼남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이미 낭만주의 주인공이 어떤 지나친 환상 세계에 사로잡혀서 기본적으로 광기에 빠지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엘은 그 로타르에게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대학에 자기가 물리학을 배우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팔란자니 그 교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이고 대학의 그 강사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 물리학자로서 그 자동 인형을 만들어 놨는데 나타나엘은 그것이 인형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그 이 망원경 장사에게서 망원경을 하나 사고, 그래서 그 이웃집에 스팔란자니가 이웃집 2층에 스팔란자니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망원경으로 그곳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그곳에 그 예쁜 여자가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예쁜 앉아 있는 그 예쁜 여자를 실존 인물이라고, 실제하는 인물이라고 오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근대의 상징이 이제 눈, 그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하면 망원경, 그다음에 현미경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그런 근대를 나타내는 이런 상징들이 나타나야에게는 오히려 현실을 오판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자동 인형을 인간으로 오판하게 하는 이제 이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편지의 편지가 끝나는 이제 이 대목에서 좀 그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이제 그 소설의 기법들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그 화자, 허구적인 화자가 등장하고 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자에게 그 로타르는 내 친구고 그 작가가 등장을 해서 화자로 등장을 해서 로타르는 내 친구고 따라서 나타나엘의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해야 그 독자들이 이 나타나엘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독자에게 말을 거는 이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자가 작가가 등장을 해서 이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선례로 전에 그 돈키호테에서 그런 비슷한 대목을 봤습니다. 돈키호테에서 그 세르반테스가 등장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저 어디 아랍 지역의 어떤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대목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도를 넘어서 세르반테스의 그 돈키호테에서는 이제 그 자신의 작품들이 기사를 모독하는 이런 작품이어서 처벌을 받을까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독자들이 이 나타나엘이 겪을 이런 비극을 더 생생하게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기법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제 더 발전해 가는데 이런 것들을 메타픽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픽션. 픽션은 허구인데요. 소설, 이런 허구, 이런 얘기인데 메타는 뭐 무엇에 관한 이런 뜻이죠. 메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벌써 다음 주에 이제 종강을 할 텐데 다음 주에 장미의 이름을 다룰 텐데 이 장미의 이름은요 하나의 그 스토리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그런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이런 비유로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런 문학이면서 동시에 문학에 관한 문학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그런 그 기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그 뚜렷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엘은 점점 이제 그런 그 광기의 이런 세계에 빠져들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타나엘은 이제 스팔란자니라는 자기 그 대학의 교수의 집에 올림피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피아는 실제로는 인조인간인데 그 자동인형인데 나타나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동인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타나엘만은 이 사람이 실제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림피아에 대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 아까 그 코폴라라는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이 망원경을 팔러 이제 왔을 때 그 망원경을 사가지고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올림피아를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그 올림피아를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보고 어떤 그 아주 그 천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이런 그 선물로 네, 어떤 그렇게 오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올림피아를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 이 올림피아를 만든 그 이제 그 인조인간 만든 스펠란타니, 그러니까 자기 대학의 교수죠. 그 교수가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연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나타나일이 스펠란타니 집에 가서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올림피아에게 인조인간인데 올림피아에게 춤을 추자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요청을 나랑 같이 춤을 한번 추자.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 올림피아가 인조인간 인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타나일만은 이제 진짜 그 살아있는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춤은 이제 그 대꾸를 안 하니까 춤을 추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타나일은 올림피아 앞에 가서 막 그 옛날 소설들도 읽어주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는 기껏해야 내는 소리가 아아 아 하는 그런 소리가 기계니까요. 이제 그 스팔란타니가 이제 그런 소리만 낼 수 있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 올림피아가 나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흥분된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고 감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 여자가 아주 절세 미인으로 보인다는 것, 이것은 어떤 근대적인 그런 어떤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이 근대적인 그런 어떤 산물 이런 것들이 인간을 비이성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스펠란타니에게 나타나엘이 올림피아랑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켜보는데 그 코폴라하고 여기 코폴라하고 스펠란타니가 서로 다툽니다. 저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저 순수한 청년을 저렇게 미치게 만드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코폴라가 이 인물이 이 올림피아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엘이 가서 내 여자를 가지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올림피아를 뺏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스팔란자니가 그 자동 인형을 던져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눈알이 빠져서 바닥에서 이제 자신을 나타나엘을 노려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나타나엘은 본격적인 광기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눈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그 스팔란자니가 던져서 거기에서 막 이런 몸이 깨지고 눈이 빠져서 자기를 노려보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품 끝부분에 정신병원에 좀 갔다가 이제 작품 끝부분에 나타나엘은 클라라와 다시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전망대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이 전망대에서 나타나엘이 다시 망원경을 꺼내서 그 망원경으로 저 밑에 이제 바닥을 그 땅바닥을 보니까 그곳에 코펠리우스가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눈이라는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 자신이 겪었던 여러 차례의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막 되살아나서 광기가 이제 그
절정에 올라서 탑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작품은 광기 개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제 어떤 무의식이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의 그 프리바트 센스 이런 어떤 자신만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이런 감각에 의존하는 그리고 무의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떤 의식의 세계가 조종을 받는 이런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코폴라와 코펠리우스가 같은 인물일 거다라는 이런 아주 그 밑도 끝도 없는 이런 공상, 상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런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작품들, 이런 인간의 어떤 근대라는 이런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이런 사회인지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더 잘 보려고 이렇게 올림피아를 바라보는데 그 망원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오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이런 작품 이제 꼭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낭만주 시대에 이미 이제 그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떤 광기에 빠지고 미쳐가고 어떤 이 세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고 그래서 낭만주의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들라고 한다는 광기입니다. 광기, 오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00년 후에 그 프로이트의 이런 꿈의 해석 같은 이런 작품에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현대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소설의 백미는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리얼리즘에 관해서 특히 이제 모바리 부인 같은 이런 작품을 통해서 리얼리즘의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주에 이제 12주, 13, 그 다음 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서 장미의 이름을 담고 강의를 종강할까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난 다음에 조금 그 후에 인정을 받았죠.